보면은 영고도어라고 해서 소금에 절여서 지금처럼 자반 형태로 많이 진상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생선을 우리는 쪄서 먹지만 그래도 궁에서 임금님 드셔야 되는 건데 가시를 그냥 가시 있는 채 올리다가 가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시를 다 뽑아내요. 이걸 다 뽑는다고요? 그쵸. 이거 먹다가 걸리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큰일 나죠. 소금 간을 해서 바닷바람에 반 건조한 고등어의 가시를 전부 다 제거해 줍니다. 지금 쫄집게로 뽑으시는 거예요. 뽑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흰머리 뽑는 건 일도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 흰머리 뽑으면 100원이라도 줘요. 잘못하면 벌 받아요. 고등어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쌀뜨물에 담가 씻어낸 다음 고등어 위에 생강채를 얹은 후 김이 오른 찜통에서 쪄줍니다. 이렇게도 먹는구나. 약 15분가량 찐 다음 쪽파, 고춧가루, 석이버섯 등의 고명을 올려주면 됩니다. 아유, 색깔 맞추고 순서 맞춰서. 그러면 건 고등어찜이 완성되는 거죠. 이야. 쫄깃한 식감과 함께 고등어의 깊은 맛까지 즐길 수 있는 겨울철 궁중 별미. 고등어는 살을 많이 먹는데 예전에는 진미라고 해서 고도어, 장자, 해. 해가 젓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참자만큼에서 젓갈을 담으면 더 젓갈이 더 맛있게 익었었나 봐요. 먼저 싱싱한 고등어의 창자만 모은 후 속을 빼냅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창자를 소금물에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가 빠진 창자에 소금을 넣어서 버무려준 후 항아리에 담아서 숙성시켜주면 됩니다. 숙성 시간을 거쳐 맛이 들면 다시 꺼내 헹군 다음 파나 고춧가루로 양념을 해주죠. 오래 삭힐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고등어 창자 젓갈. 사라진 입맛 되살려주는 밥상 위의 보물이죠.